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는지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내를 누비는 저상버스의 경우 전국 도입률이 2019년 26.5%에 불과해 여전히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같은 궤도, 삭도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반영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승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국수화원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6개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번 달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는 곳이 확대돼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박성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가 시청 등 차량 등록 부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폐차, 등록 말소 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경우 차량 등록 부서에 폐차 신고를 하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표지를 반납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시청, 차량사업소 등 차량 등록 부서에서도 표지 반납 처리가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대폭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기능 신설,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원활한 표지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의 민원 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경기지사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지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평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온 이들을 표창하는 복지대상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시상 부문은 사회통합, 혁신경제, 전통문화, 교육문화, 복지나눔, 특별국민화합, 지역발전 등 총 7개 분야로 22명의 시민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경기북부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 및 국민화합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국민화합 부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실상이라든가 많은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림을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두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불어의 삶을 주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방송입니다.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더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꼼꼼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상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대상 시상으로 나눔과 배려, 지역사회 공헌을 응원하고 격려해 2022년 새해에는 그 열정과 온정이 지역사회 곳곳에 더 넓게 전파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전 세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멜빈 존스 동지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0만 불 기금 마련을 목표로 작년 상반기에만 75만 불의 기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2021-2022 멜빈 존스 동지의 밤 행사가 지난 28일 부산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917년 멜빈 존스가 설립한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연례 행사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해 100만 불의 국제재단 기금 모금을 목표로 회기를 시작했으며 작년 상반기에 75만 불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하여 각종 기금 전달식과 함께 시상식을 준비하여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A지구 장준용 총재는 섬김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표어를 늘 곱씹으며 주변을 섬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격려와 함께 감동으로 참 봉사의 앞장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를 격려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자리가 충남 보령에서 마련됐습니다.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보령문의 애간태 공연장에서 202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교육에 앞서 올 한 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준 생활지원사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동일 보령시 시장은 외롭고 쓸쓸한 노년기를 지내는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생활지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령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의 기초적 생활을 돌봐주는 일을 담당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전라남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연말 연시를 맞아 영암군 정우 요양원을 방문해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지역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9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생필품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78가구 387명에게 전달됐으며 이날 전달식에는 권호봉 여수시장과 유봉열 아프간 정부합동지원단 총괄반장, 여인태 여수해양경찰교육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복지TV와 청운대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TV와 청운대학교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복지TV 공개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영상 창작 문화 발전과 미디어 인력 양성, 그리고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노숙인 10명이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희망을 그림이라는 예술로 풀어낸 전시회가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의 희망이 담긴 붓터치를 이영춘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숙인들이 재활시설에서 지내며 아픔과 삶의 희망을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 해체,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진솔하게 그려낸 노숙인들의 작품이어서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천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이 마련한 전시회엔 거리를 떠돌다 시설에 머물게 된 노숙인 10명이 지난 10달 동안 그린 60여 점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온 정신장애를 지닌 홍나니 씨, 유일한 피부치인 언니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화폭에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노숙인 작가님들이 사실은 신체적인 부분은 의료 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호전이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땅히 없었는데 이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런 전시회를 이제 개최함으로써 그분들이 스스로 그분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보시면서 자긍심도 가지고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감도 느끼고 용기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 오셔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보면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 가족과의 추억과 재회의 바람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푸른 솔잎처럼 묻어납니다. 가슴 속에 묻어둬야만 했던 그리움과 소망을 화폭으로 담아낸 노숙인들의 작품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사계절 내내 우람한 멋을 뽐내는 소나무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은 장순 작가의 개인전이 순천을 찾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소나무 작가로 알려진 서양 화가 장순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27일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노송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의 강렬하고 고귀한 기운이 천년의 세월을 이겨온 우람한 자태를 뽐냅니다. 10년 넘게 소나무를 그려온 장순 작가는 사계절 내내 변화가 없는 듯한 소나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절의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는 작가의 감성으로 소나무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소나무 하면 또 늘 푸른 그 세계 기상이나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지치고 또 하물며 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 소나무 그림전을 보면서 관람하신 분들이 많은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소나무를 다양하게 재해석하고 한 그루마다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작가와 희노애락을 함께한 작품 속에는 굳은 의지와 지혜가 묻어납니다. 장순 작가는 현대 미술에 나타난 소나무 그림의 표현 방법 연구로 석사 논문 학위를 취득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팀장과 전북대학교 겸임 교수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곧 새봄을 맞이하는 소나무의 생명력을 멋스럽게 표현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설명해드립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단가 현실화와 대상자를 확대해 단가는 14,800원으로 이용자 수는 10만 7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가산급여 단가는 2,000원으로 인상되고 이용자 수는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납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은 8,000명으로 늘어나고 연 840시간을 지원합니다. 10개 지역에 총 2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사업 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자립 대상자 발굴과 자립 전후 서비스 지원, 지원 모형 표준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및 건강검진비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수당 지원을 확대해 단가는 중증은 최대 22만 원, 경증은 최대 11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10.6% 확대하고 임금 수준은 월 191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을 위해 심사 자료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신청 서류 외에 장애 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가 확대돼 소아 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에서 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7개소로 늘어납니다.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39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은 12개소로 늘립니다. 더불어 기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품목은 내년에는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등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의 편의와 행복이 곧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